예, 첨단 기술과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그 전문가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성장한 관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정치 민다고 할수 있겠죠. 어쨌든 전문적 소양이 있는 쪽이 컨트롤 타워를 맡아줘야 자, 이 문제들을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각그 행정 총괄 책임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죠. 특히 첨단 산업들은 실제로 이게 편안한 데서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못합니다. 막 정말 도전하고 생각이 발랄하고 창의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맡아야 맞는 거죠. 네, 또,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예, 저는 블록체인 컨설팅 및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유니데카 이경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에서 블록체인이 크게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즈니스 측면이랑 하나는 좀 학문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가 제 스스로는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회사는 비즈니스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회사입니다. 뭐냐면은 저희 쪽으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고 어떻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싶고 개발하고 싶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도와드리는데 예전에 한 4년, 3년, 4년 전에는 정말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뭐 이제 시작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저희한테 문의가 왔다면은 최근에는 코스닥 상장사도 문의가 오고 뭐 이제 연매출 1조 이상 되는 기업들도 컨설팅 문의가 오고 할 정도로 확실히 긍정적인 아까 음지 그 비유를 하자면 음지에서 양지로 많이 올라온 거는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블록체인을 하게 됐을 때 정부라든가 금융기관에서의 그럼 비춰지는 게 부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네들을 서비스하고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블록체인 뭐 가상화폐를 한다는 것 이유 하나만으로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색안경 끼지 않을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필드에 뛰면서 그런 부분을 정말 많이 이제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느끼기에 많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2017년, 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조금 그들이 정말 실력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들이 조금은 더 조금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조금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네. 그들의 힘을 실어 주셨으면 더욱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이런 저 모임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점 때문이에요. 이게 음지 속에 특정한 소수가 하는 또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뭔가 문제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게 우리 미래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다. 우리 피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다. 그걸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아, 그리고, 네, 아까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또 하나가 이제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어떠한 블록체인이 양질의 블록체인이고 조금은 보안이 필요한 블록체인이고 그런 걸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기관들이나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는 제대로 뭐 민간 기업이라고 할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블록체인의 회사라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공정성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독점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도 규제를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 정확하게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이제 좀한 곳에 절대 이제 그 독점적인 거나 공정성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그렇죠.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기관들. 네, 저도 사실 그게 좀 의문이 들긴 하던데, 이제 신고 제도로 해놓으니까 좀
역시 모든 영역에는 이게 이제부터 글로벌 디지털화되는 사회이다 보니까 집중이 문제가 됩니다. 집중해서 효율도 발생하고 이익도 발생하는데 불평등이 동시에 발생하죠. 불평등과 격차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과연 그러면 그 가상자산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고 지속 가능하냐라는 점을 대체 누가 판단하냐. 그걸 정부의 판단에 맡겨놓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거래소 상장 심사 비슷하잖아요. 거래소 상장 심사를 하니까 그게 또 벽이 돼가지고 그 이권 사업화되고 또 부정부패지도 있고 한데, 제가 미국 거래소 상장 방식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시장의 투자자들 스스로 결정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보안 방식 하나 연구를 하긴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전혀 없고 그냥 누군가 많이 거래하면 이제 되는 거고, 거래 안에서 다 버려지면 없어지는 거고. 너무 지나치게 지금 방임하는 상태인 것 같은데, 뭔가 자율 심사, 자율 규제의 틀은 정부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심사하는 건 옳지 않고, 그거는 역시 이제 일종의 사전 규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아서 그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규제의 방식, 그러니까 자율 규제의 방식은 정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 미국 그 거래소 상장 방식이 이용호 의원이 그러시던데, 투자자들이 결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안 하면 못하는 걸로. 일종의 투자자 집단들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